1984년에 데뷔했어요. 아역으로 수많은 남학생을 잠 못 들게 한 주인공이고요. 당시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찍은 CF가 무려 500여 편입니다. 500여 편?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,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출연하면서 마지막 승부? 네, 전성기를 누린 원조 하이틴 스타 34년차 배우 이상하 씨입니다. 오랜만에 뵙는데 여전하십니다. 세상에. 방송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데. 아 영원히 없어. 영원히. 영원히 없어요. 아, 좀 이제 좀 변화돼야 돼요. 아, 피부가 어쩜 보면 다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 이제 식상해요. 아, 그냥 있는 그대로 네.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옷이 좀 유치해 보이긴 하네요. 아 웃겨. 대단한.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. 뭐가? 아니 솔직히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듣지만 아름다운 거 아시잖아요.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냥 아 내가 그런가 보다 하지 저는 사실 내 얼굴에 만족스럽습니다. 아니 어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어떤 부분이요? 네. 어머, 일단은 좀 옛날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. 예? 아니에요.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. 진짜 옛날 사람처럼. 죄송해요.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멋있는데. 아 근데 저는 좀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아이돌 한 분이 떠오르는데 오! 트와이스! 아 나연! 아 맞네. 많이 들어보셨죠? 처음에는 산다라박 얘기도 좀 들었어요. 아~ 오 있다 있다. 근데 있어, 제가 있어요. 태국에 마사지 받는데 거기에서 저보러 산다라박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닮았던데요. 아니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80년도 때 브룩실즈. 네. 그다음 소피 마르소. 그렇죠. 그에 대항하는 한국의 이상한. 야. 저긴 영원히 많이 닮았겠다. 아니 근데 저분들 말이 참 그 농담이 아닌 게 맞아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F 500편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. 어떻게 그게 되죠? 5편 찍기도 쉽지 않은 예? 이 연예계에서. 네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데뷔해서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짝 시작을 했다가 순식간에 일이 많아지고 진짜 자다가 부르면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500편이라는 게 뭐 이제 잡지, 지면 뭐 이런 걸 다 해서 500편이고 CF 광고는 그만큼은 아니라 한 300편 정도까지는 한 것 같아요. 그것도 많죠. 우리 셰프님들 14살 때 뭐 하셨어요? 뭐 정말 뭐 원 없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. 강원도에서? 강원도에서. 뭐. 강원도? 강원도 네. 출신. 아, 청학동? 뭐 하고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? 우리 이제 그러니까 뭐 들이고 산이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벼 같은 거, 그 메뚜기 같은 거 뛰어다니면 이제 그걸 잡으다가 이제 할머니 갖다 드리면 튀겨서 주시고 뭐 감자 고구마 그거 쪄 먹고 뭐 그냥 그런 식이죠 뭐.